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수묵과 팝아트,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장르가 만나는 이색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새로운 화풍을 만들고 있는 신수훈 작가 개인전 수묵 앤 팝으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 지금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국내외로 전시 그다음에 아트 페어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수훈 작가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저의 변화를 이제 점점 쌓아왔던 거를 이번에 제가 선보일 수 있게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작품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대학교 시절 때는 한국화를 전공했어요. 한국화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수목에 대해 깊이 매료가 돼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 가서 색채라는 거를 또 접하면서 색이 매료가 돼가지고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는 이제 수목과 색에 대해서 같이 결합을 시도했습니다. 결합을 시도하는 와중에 팝적인 서양적인 요소와 그리고 동양적인 결합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어서 한번 이번에 전시 때 많이 연구해서 표현해봤습니다. 약간 텍스트가 들어가고 펑키한 느낌의 자유분방한 춘자가 나오게 됐어요. 그전에는 자연을 주제로 해서 제주도적인 판타지를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개체의 인물을 중점으로 하여 자유로운 펑키한 느낌의 팝아트를 표현했습니다. 찾아보시면 속속히 이렇게 보여요. 한라산이 들어가는데 좀 의인화시켜가지고 주변에 조금씩 조금씩 개체물을 넣기도 했어요. 여기도 해녀 작품도 있고 시원한 공간 와서 볼 수 있게 저의 작품은 이런 썸머라는 느낌이나 이런 시원한 분위기에 팝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더운 날을 싹 가시게 하고 그 와중에 또 다른 테마인 수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수목만의 흙과 백의 느낌을 받아서 더 재밌는 작품을 관람할 수 있을 겁니다. 수목과 팝아트의 신선한 만남, 춘자 캐릭터가 주는 밝고 경쾌한 이미지는 더위로 지친 여름 즐거운 경험을 전해줍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울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울산 대항암 공원은 신라 문무대왕비가 남편을 따라서 호국룡이 되고자 바다에 잠긴 곳인데요. 시원한 바다의 풍광과 기암괴석의 조화가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멋진 장소에 입사 3년 차 후배와 정년을 3년 남은 선배가 아무튼 동행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 이 노래 아나? 아니요 모르지. 네. 니가 왜 알겠노? 이 옛날 노래를. 야, 니야 봐봐라. 아, 이 앞에 저희가 그만 만날 줄 알았는데. 지난주 첫 방송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더나. 제가 왜 거기 갔냐고 뭐 그런 말씀하시던데. 선배님은 뭐 주변 반응이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내보고 니 출세했다 이러더라. 그니까요, 그죠?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자연에 온 걸 보니까 뭐 힐링 그래. 같은 느낌인가? 그럼 바다 얼마나 예쁘노. 우리 예쁜 데서 여기 벤치 딱 앉아갖고 둘이서 그럼 오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기 앉아있으면 PD가 그만 하면 괜찮은 그래, 건가요? 그래, 가만히 있겠나? 또 지가 우릴 꺼지고 떼고 댕기지. 여기는 언제 와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와, 길다 길어. 신났구나. 와, 오늘 진짜 힐링 제대로 하네요. 네, 오늘 뭐 언제 와도 기분이 좋아요. 이야, 아름다워. 이야. 저희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뭡니까? 아무튼 동행. 그렇죠. 아무튼 동행 아닙니까? 그렇지. 오늘도 그럼 동행하러 가실까요? 그렇지. 아무튼 동행. 야! 아,
잠깐만. 뭐 아무 안 맞았어요. 아니 몰라 안 맞았어요 이거. 다시 한번 해요. 우리 같이 놀아요. 뛰물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뛰물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우와 소나무 멋있지. 근데 여기는 언제 와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저 댄스 동영상 보셨어요? 예. 네. 아, 그. 안 보셨죠? 거기가 여기구나. 여기가 여기인데. 안 보셨죠? 아니, 본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야. 정말. 그때, 제가 그때 여기 처음 왔었는데, 그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대항암이란 바위와 함께, 이 소나무도 굉장히 이제 이 명소의 명소. 왜 우리 내 등산화 있잖아 등산화. 이 등산화 신고 맨날 나는 걷는 게 이런 숲속이야 소나무 숲 이런 데 걷거든. 그래서 항상 등산화를. 그렇지. 근데 젊은 사람들도 이런 숲길을 걷는 걸 좋아하는가 요즘 어때요? 그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보다는 덜하지만 또 요즘 너무 각박하잖아요. 그래서 좀 힐링하러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따님이 그 뭐 꽃 사진 같은 거 찍고 그런 건 안 하시죠? 우리 뭐 찍고 그러진 않던데. 선배님께서는. 나는 막 찍지. 나는 찍어갖고 밴드 뭐 카톡 이런 거 막 올려. 막 쭉쭉쭉 올려갖고. 예쁘제 이런 거 하잖아. 저희 할머니께서 다 그러시는데 아니 매일 올라오거든요. 할머니가 띡똑띡똑 이러면 이제 항상 할머니께서 꽃사진, 나무사진 이런 거 이제 보내시면서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럼 제가 항상 그러죠. 할머니 미모만큼은 아니지만 너무 예쁩니다. 우와 할머니 억수로 기분 좋겠다 야. 참된 손자의 어떤 아니 모습이랄까. 이야 다 왔다 다 왔다 저기 봐라 저 보이제 어디요? 저기 난간 저기가 나무가? 출렁다리 입구다. 출렁다리 저희 봤던 그 출렁다리? 그렇지 열로 건너갑니다. 아 제가 저기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와 길다 와, 길어 길지? 생각보다 스케일이 정말 큰데요. 오 흔들 야 흔들 야 성현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무서워하세요 선배님?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많이 받아갖고 유격 훈련이요? 유격 훈련이라고 아, 유격 훈련. 절벽에서 밭을 타고 내리는 거 있잖아. 알죠. 이런 게 하나도 안 무섭다. 오 흔들 야 놀이기구 같아요. 와, 줄랑줄랑 야. 줄랑줄랑 물속이 다 보여 여기서 보면 근데 어떡할 것 같아요. 바닥이 다 뚫려있구나. 그러네. 야 여기 핸드폰 들고 잘못하면 통 빠지겠다. 진짜 위험한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서운데요. 이씨 부럽네 여기는. 너무 예쁘다. 이 오른쪽에는 푸른 숲 왼쪽은 푸른 바다. 아 맞네. 아 예술이네요 여기 진짜. 뉴스에 항상 출렁다리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다 정말 많이 온다 이런 소식을 전하다가 그래서 제가 항상 오고 싶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멋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나. 그러네. 근데 오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지 그죠. 진짜 신났구나.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하나 둘 셋 됐다. 막 찍어. 잘 찍어주셨어요. 아, 내 잘 찍지. 내가 사진 도사인데. 아이고 허리야. 잘 나왔지. 아무튼 동해. 성훈아. 우리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그래요? 그래, 나와 함께. 이야. 안 돼요. 멋져. 이야, 굿샷. 이야, 아름다워. 이야. 와.
아저씨. 아니, 아령을 다리에 메고 걸어 다녀. 오, 어디요? 저기 아저씨 가잖아, 저 봐. 왔다 갔다 하시네. 우와, 신기하다. 무슨 도사 같아요. 아, 숲이 좋으니까. 숲이 너무 좋아. 공기도 좋고 그래갖고. 여기서 숲속이 예뻐. 봐봐, 저 숲이 예쁘잖아, 봐. 아, 진짜 예쁘다, 근데. 이야. 와. 울기등대다, 이게. 아, 울기등대. 이게. 근데 등대가 두 개예요? 이 앞에 있는 등대는 100년 넘은 옛날에 쓰던 등대. 뒤에 등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등대. 근데 왜 하나 있었는데 또 지은 거예요? 그 요놈이 이제 키가 작고 소나무는 자꾸 자라거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불이 바깥에서 안 보이니까. 맞네. 뒤에다 크게 또 지어야 지금. 노인과 바다 아닙니까? 아, 할아버지. 그 신발 벗고 그 뭐합니까, 그. 아니, 꼭 그 폼이, 그때 무좀 있는 발, 그 발꾸락 간지러워서 간지는 느낌 같은데. 아니, 근데 노인과 바다, 이 할아버지가 여기 왜 있냐고, 울기등대에. 아니, 근데 너무 닮아서 여기 한번 앉아주시면 안 돼요? 네, 해야 됩니까? 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사진 찍어도. 이거 참. 현대판 노인과 바다. 그렇지, 해가지고. 딱 잡고, 딱 잡고. 너무 똑같아요. 비슷하나? 다시 한 번. 똑같나? 아, 좋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월척이다! 월척이다! 아! 낚시 잡지에 나올 법한. 근데 제가 좀 뜬금없긴 한데요. 저도 사실 요즘 고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첫째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도 처음인데 또 첫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의 등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요즘은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하. 선배님은 어떠세요? 좀 저보다 훨씬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너무 오래 해갖고 이제 퇴직이 2년 조금 더 남았거든. 네. 그러니까 나 퇴직하면 뭐 할까? 나도 나의 등대가 필요해. 너의 등대는 내가 되어줄게. 그 꽃까지는 제가. 아니, 뭐 하면 하는 거지. 청하진 않았는데. 아니, 그 되어줄 수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영훈 등대! 아니, 아니. 취소, 취소. 오, 새 예쁘다. 오, 파랑새, 파랑새. 어디요? 이 괴한 새야, 저기. 헐, 헐, 진짜네. 아, 저희 잘 들었나 봐요. 오, 그래. 세상에. 오, 안녕. 한번 부딪힙니다. 제가 직관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짜가 짜가 잔짠 짜가 짜가 잔짠 전국 노래자랑이죠. 원웨이 티켓 원웨이 티켓. 우와, 이게 바로 드디어. 대항아. 빨리 가요, 빨리.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무릎팍이야. 무릎팍 아프다. 아, 조심, 무릎 조심. 무릎 조심. 와. 이야, 멋있죠? 와, 여긴 근데 올 때마다 진짜 좋은 것 같아. 네. 와, 오늘 진짜 힐링 제대로 하네요. 아, 여기 오면 뭐 언제 와도 기분이 좋아요. 야, 고양이 예뻐. 안녕하세요. 안녕. 와, 안녕. 아니 이 바닷가에 저 저래 예쁜 고양이가 저리 있냐? 박갱이 너무 귀여워요. 다 온 거야 이제 우리가. 와, 오, 정상이다 이제. 와,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바다다 여기 오니까 그지? 네. 와, 이야, 마침 또 배가 지나가네. 오. 이야, 참 이거. 저건 뭐 하는 배예요? 저건 이제 바지선이라고. 네. 이제 그 위에 이제 모래, 자갈, 이제 그런 것도 싣고 가는 배지 저게.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 듣겠습니까? 선배님이랑 왔기 때문에 이런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거. 박수. 고맙습니다. 예, 예.
이렇게 갑자기 부끄러워하세요. 이야, 저 뒤에 산 길게 나온 거 있죠? 네. 저 끄트머리가 간절곳. 까까만 스튜디오에서만 이렇게 방송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몸과 마음이 그냥 확 트이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지? 네. 이 시원한 이런 공간에서 좋아요. 지금 너의 그 시원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몸으로 한번 표현해봐. 이렇게 팍 뭐 댄스. 몸으로요? 그렇지. 갑자기요? 대신에 제가 하는 대신에 제 동작을 똑같이 선배님께서 해주신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도전? 아이고 사는 게 왜 힘드냐. 갈수록 뭐 제대로 잘 풀리는 일이 없어. 그래 하자. 아, 해봅시다. 그렇지. 그럼 제가 우리 저희 출렁다리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그 출렁다리를 보고 제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어, 영감이? 영감이. 와, 할아버지가 떠올랐어. 영감이. 어, 그래 그래. 출렁출렁 출렁출렁. 어, 시작. 출렁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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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번쩍 번쩍번쩍 번쩍번쩍. 형이라고구나. 출렁출렁.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지. 지금 성화 같이 가자. 야, 아예 사상가자야. 우후로 바쁘다. 천천히 가자. 아이 빨리 오세요, 소연이 빨리. 아, 예.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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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야. 네,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요즘 제주에서는 조개잡이 즐기는 분들 참 많잖아요. 조개 잡는 재미에 푹 빠지고 잡은 조개로 맛있는 요리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와, 오랜만인 좌 선생님과 함께 조개 잡으러 떠나보실까요? 와우, 맛소금 같은 거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 소금이 올라오고. 제주 바다에 피서 말고 조개 잡으러 갑니다. 조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거 이거 어, 굉장히 실한데요. 와우. 일출봉이 보이는 제주의 대표 관광 명소 성산읍. 요즘 이곳에 핫한 게 있다는데요. 어? 물속에서 뭐 하시는 걸까요? 역시 성산. 와, 저 뒤에 쫙 성산 일출봉 보십시오. 저 성산 일출봉 앞으로 광치계변이 쫙 펼쳐져 있는데, 아, 우리 읍장님을 만나뵈러 왔는데, 저 읍장님 어색한 만남. 아이고 읍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개 잡기 달인 현길환 읍장님을 소개합니다. 너무 잘생기셔서. 아, 네. 아, 지금 요즘에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네. 여기 뭐 광치계변, 성산일출봉뿐만 아니라 섭지코지, 좀만 가면 제주 섬 속의 섬, 우도도 있고. 네. 한번 성산일출봉을 한번 이렇게 자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일출봉은 아시겠지만 1년에 연 500만 명이 옵니다. 그리고 성산일출봉 바로 옆에 있는 우도면도 마찬가지 300만이 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경관이 가장 탁월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다 잡아버리겠어. 조개잡이 복장이 맞나요? 곡괭이에 쇠스랑에 오늘 조개 잡는 거 맞죠?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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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소란스러운 출발. 현국씨, 오늘 조개 얼마나 잡을까요? 물대에 맞춰서 온 덕에 조개잡이들이 딱 좋네요. 모래를 이렇게 걷어주면 이게 되는 거죠. 호미로 모래를 살살 긁어주면 탁 하고 걸리는 조개. 현국 씨, 감 잡으셨어요? 오, 나왔다. 이거 이거. 오, 아, 이거. 대단한데요? 오, 굉장히 실한데요? 와우. 이 안에 또 진흙이 있는 건 아니겠지? 와,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 오케이. 하나 더. 여러분, 엄청 많아. 그냥 숨만 건드려도 나오네. 야, 저도 이거 하나 잡았습니다. 어, 잡았다, 잡았다. 제주 성산읍 일대에는 이렇게 모래 갯벌이 펼쳐지는데요.
초여름부터 조개잡이 하러 오는 분들로 북적인다고 해요. 저도 평생 제주도에 살면서 이런 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근데 여긴 있네. 와, 또 나왔다. 와호. 저 40년 넘게 제주도에 살면서 조개 잡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진심, 진심. 여름 바다가 선물하는 조개. 우리는 캐기만 하면 될 뿐. 한국 씨는 모래갯벌을 다 파헤칠 모양인데요. 날씨는 무덥지만 조개잡이의 매력에 푹 빠져서 파고 또 팝니다. 이렇게 해서 발로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 발바닥으로 네, 발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툭 걸리는 게 있으면 네. 아, 한 가지 팁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호미질 하다가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깨야, 자 몸 좀 풀어볼까. 트위스트. 그런가 하면 한쪽에선 물속에서 조개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수 배워볼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와! 어, 보여주세요. 우와! 아, 큰 것만 잡으셨네. 손바닥이 아파. 오, 이렇게 푹 앉아가지고. 네, 푹 앉아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 그니까요. 봐도 봐요. 껍데기도 나오고 훅 그냥. 어, 나왔다! 그런 게 나온다. 뭐야? 인생사. 인생사 그냥 공갈빵이네 정말. 한 마리 바닷코끼리가. 진짜 잡았다. 오, 진짜야. 어, 진짜 잡았어. 이야. 진짜 잡았어. 자, 선물 드릴게요. 근데 진짜 정말 크다. 아니, 정말 커. 아니, 아니, 커요, 안 커요, 진짜. 아니, 선물은 그쪽에. 아, 선물 드릴게요. 자. 제가 아, 여기 제가 명당을 뺏었는데. 이야. 바닷속 보물찾기 하듯 조개를 잡다 보면 무더위도 스트레스도 싹. 밀물과 썰물 사이 아름다운 풍경은 덤이죠. 여러분, 저 오늘 정말 노력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정말 실합니다. 바지락. 오늘 뭘 해먹을까? 파스타? 국수? 볶음밥? 엄청 배고파요. 옷도 갈아입고 이제는 요리할 차례. 우리 좌 선생이 또 한 요리 하잖아요. 어떤 음식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제가 직접 잡은 바지락을 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쿡방. 이런 차박이 유행이고 밖에서 이렇게 캠프하는 거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제가 또 간단한 팁들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잡은 바지락을 해감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소금을 넉넉히 풀고 잘 섞어주세요. 식초를 또 이렇게 뜬 거면 식초를 넣으면 더 잘 해감된다고 해요. 호일로 싸서 어둡게 해주면 더 좋아요. 어, 나의 고향에 다시 돌아왔네. 아, 그런데 약간 자극적인데? 아, 그러면서 이제 안에 있는 걸 이렇게 탁 뱉어냈죠. 그 사이 특제 소스를 준비한다는데요. 마법의 스프네요. 여기다 사이다를 넣고 식초 살짝.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 툭! 잘 섞어서 준비해주세요. 해감한 바지락은 물에 잘 씻어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뚜껑을 닫고 한 소끔 데쳐냅니다. 말갛게 잘 데쳐진 바지락을 역시 깨끗하게 씻겨주면 준비 끝! 채소 위에 데친 조개를 얹어서 플레이팅하고요. 시원한 육수를 부어주면 조개냉국 완성!
역시 갖가지 채소 위에 삶은 면발을 올려주고요. 여기에 특제 소스를 뿌려주세요. 벌써 맛있겠다. 조개를 빠뜨리면 안 되죠? 조개 위에도 소스를 듬뿍. 벌써 알 것 같은 이 맛, 어떡해요. 고생한 형국이 먹어도 되겠죠, 이제? 먹겠습니다! 고소해! 역시 식감이야, 바지락은. 식감, 또 이런 맛. 여기야, 가라! 더위 탈출하세요. 성산. 야, 우리 좌 선생은 올 여름 피서 다 했네요. 조개도 캐고 추억도 쌓고 감성은 챙긴 특별했던 여름날의 행복. 이 여름 제주 바다의 또 다른 매력, 조개 잡으러 오세요. 재배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에 들어와 농부의 길을 걷는 청년들. 이들의 꿈과 열정을 먹고 붉은 토마토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충남 당진시 성문면. 이곳에 청년 농부들의 꿈이 익어가는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지금은 토마토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마토 케첩 만드는 공장 같아요. 아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긴 공장은 아니고 토마토를 직접 키우는 농장입니다. 아니 근데 농장 하면 이렇게 나무도 보여야 되고요. 흙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농장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지향적인 농장이고요. 스마트팜 온실입니다. 여기다. 농부의 자부심이 가득 담긴 첨단 온실에서는 탐스러운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밑에 바닥이 흙바닥이 아니에요. 토마토가 공중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이쪽엔 수경재배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조그만한 배지들이 땅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드리퍼인데 네. 이게 얘네 밥줄이에요. 네. 밥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물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와, 일반 물이 아니고 네. 얘네가 좋아하는 양분을 타서 줍니다. 얘네는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좋아하는 영양분만 쏙쏙 빨아먹으니까. 맞습니다. 농촌에 새바람을 몰고 온 스마트팜. 비가 오면 온실 천장을 닫을 수 있고 습도가 높을 땐 자동으로 실내 팬이 가동돼 습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첨단 기술이 만들어주는 셈이죠.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스마트팜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광도 조절을 어떻게 닫거나 해서 조절할 수 있고 습도 그리고 뭐 병해충의 유입도 저희가 차단을 웬만큼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하늘이 짓기보다는 저희 사람이 짓는다는 게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와, 저도 스마트폰 하고 싶은데요. 그럼 저희의 다섯 번째 멤버가 되어주세요. 아니, 두 번째 멤버가 아니고 제가 다섯 번째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농부님 말고 다른 청년 농부가 또 계신 거예요? 네. 또 다른 청년 농부를 만나러 찾아간 곳에서는 컴퓨터와 씨름 쪽인 청년 농부를 만났습니다. 여기 들어가 봐도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또 다른 공간이에요. 컴퓨터가 있는데 예, 예.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지금 온실을 전반적으로 환경 관리를 제어하는 곳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의 예. 스마트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복합 환경 제어 시설을 비롯해 자동 관수 시설 등 정보통신 기술이 총망라된 스마트팜. 각종 센서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민정욱 씨는 프로그래머로 일한 경력이 있어서 기기 조작이 남들보다 쉬운 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건 네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지금 비농을 하기 전에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는데 혹시나 제가 농사를 짓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기획하면서 좀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젊은이들의 열정 대단하십니다. 오, 화이팅 넘쳐요. 아, 감사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출하 준비로 바쁜데요. 스마트팜의 막내이자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한 효옥 씨를 비롯해 군 전역 후 농부가 되기로 결심한 훈민 씨까지 4명의 청년 농부들이 완숙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뷔로 전역을 하고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업종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농업에 좀 미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했으면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게 형 누나들과 함께 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함께 하면서 힘이 덜 들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일손돕기에 나섰는데요. 청년들의 꿈만큼 튼실하게 자란 토마토. 이곳의 토마토는 유럽종으로 껍질이 얇고 단단한 데다 보존기간이 길어서 소비자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향이 네. 토마토 향이죠? 맞습니다. 아, 좋다. 되게 새콤한 향이 나요. 2박 3일 계시는 걸로. 7월 말까지 수확이 끝나면 8월에 다시 심어 10월에 또 한 차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땀 흘린 만큼 정직한 대가를 안겨주는 농업의 매력에 청년 농부들도 흠뻑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 농장이 미래지향적인 좀 농장의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 사람의 손과 정성이 꼭 필요하고요. 이게 있어야 그래요? 맛있는 토마토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한번 농부님 손 한번 볼까요? 역시 사람의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였군요. 대단하십니다. 청년 농부들이 정성으로 키워낸 토마토, 그 맛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확실히 껍질이 단단한 게 쫄깃쫄깃한 맛도 있어요. 새콤달콤하고 과육은 또. 네. 아니, 이렇게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 이걸로 요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생으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지만 저의 금손으로 오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디저트 첫 번째는 꿀과 함께 갈아 마시는 토마토 주스, 그리고 초록의 채소들과 함께 샐러드로 먹거나 치즈를 올려 카프레제로 즐기기에도 좋은데요. 맛과 영양을 더욱 끌어올린 토마토 디저트 삼총사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들기는 정말 간편하지만 몸에 건강한 그런 요리들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샐러드부터 카프레제 그리고 토마토 주스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짠! 짠! 땀 흘리고 일한 후에 맛보는 토마토 주스는 어떤 맛일까요? 와, 잠깐만요. 엄청 신선하다. 이 과즙이 네. 입안에 가득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부드럽게 꿀떡꿀떡 넘어가고요. 맞습니다. 진짜 맛있다. 모짜렐라 치즈와 발사믹 소스, 그리고 토마토의 만남 카프레제. 보기만 해도 신선함이 가득 전해지는데요. 우와, 완전히 색다른 맛이에요. 그쵸. 이 토마토의 그 아삭아삭한 맛에다가 네. 치즈의 고소한 풍미가 와인 안주로 딱일 것 같아요. 최고 최고. 네. 갓 수확한 토마토에 상추와 견과류를 더해주고 발사믹 드레싱을 뿌려 맛보는 토마토 샐러드는 어떤 맛일까요? 입안 가득 차는 그 토마토의 풍미. 확실히 씹는 맛이 있어요. 안에 또 과즙은 또 굉장히 풍부해서 그 아삭아삭한 식감에다가 풍부한 과즙까지 먹으니까 그 토마토의 그 식감이 조화가 너무너무 좋네요. 2년의 스마트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진에 자신의 농장을 마련해 본격적인 농부의 길을 걷고 싶다는 청년 농부들. 침체된 농촌의 활력과 희망을 안겨줄 이들의 푸른 꿈을 응원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차근차근 배워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여기 정착해서 멋진 농부가 되는 게 저희 일단 목표입니다. 여기서 환경관리 그리고 시스템 같은 걸 열심히 잘 배워서 건강한 농부 한번 돼보려고 합니다. 저만의 멋진 농장을 지어가지고 일반적인 관행농법을 하는 농부가 아닌 좀 스마트한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하고 공부도 해가지고 멋진 여성 마이스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젊은 청년 농부들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도시에 살던 청년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일에 평생을 걸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서툴지만 땀 흘려 일한 만큼 보람을 안겨주는 농업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청년 농부들. 청년 특유의 활기와 스마트한 농법으로 농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의 노력과 열정이 단단한 토대가 돼서 이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초록으로 물든 풍경에 성큼 찾아온 여름이 실감나는데요. 여러분은 여름 더위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말 아시죠? 아, 이 더운 여름 짜증내서 무엇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더위를 즐겁게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곳에는 정말 재미있는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자, 저도 기대되는데 일단 한번 가볼까요? 자중을 떼어서 무엇 하나. 타고난 사람은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여름 더위에 짜증내지 말고 우리 즐겨보자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네, 그나저나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덥죠. 그래도 이곳에 오면은 좀 뭔가 시원한 걸 즐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딘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다? 네. 뭐 시원한 곳? 어디 들어가요? 따라가 보시면 압니다, 그거는. 따라가면 된다고요,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간 결과는요? 오. 아니, 사무장님, 근데 이제 주신 대로 입기는 했는데 저희 이러고 물놀이예요? 무슨 물놀이길래 이렇게 이쁜 거예요? 강 속에 가서 네. 올갱이를 잡아볼 겁니다. 우리 올갱이 잡으러 가는 거구나. 오, 세상에. 어머, 웬일이야. 제가 이 어복도 좀 있는데 올복은 있을지 오늘 한번 기대해 볼게요, 저는. 올복 있는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체험객들이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소문난 분율 올갱이 마을.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천, 청정 자연 속에서 자란 올갱이가 요즘 제철이라고 하네요. 우와! 어머, 사무장님! 네. 이야, 마을 가까이 이런 물가가 있었네요. 그렇죠? 너무 좋다. 네. 여기서 올갱이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사무장님도 네. 이곳에 난 올갱이를 직접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제가 직접 잡아서 끓여서 해먹어봤죠. 아주 신선하고 오. 맛도 좋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주. 올갱이 어디 있니? 잡아보세요. 이렇게 돌아보.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천, 청정 자연 속에서 자란 올갱이가 요즘 제철이라고 하네요. 제가 네. 어디 올 여름 그러게. 제 생애 네. 첫 올갱이를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네. 보시나요? 이게 진짜 실한 거. 무엇보다 물 깊이를 잘 인지하면서 안전하게 올갱이 잡는 게 우선이라는 거 명심하자고요. 어머, 혜정 씨 금세 잡았네요. 사무장님, 예. 좀 많이 잡았죠, 처음인데. 그렇죠, 많이 잡으셨네. 야, 이 정도면 한 끼를 이제 두둑히 먹겠어요. 이것저것 그렇죠. 요리도 하고 하면서 느낀 게 사실은 진짜 더웠는데 네. 더운 줄 모르고 그렇죠. 너무 재밌겠어요. 특히 주말에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잡고 또 요리도 해서 드시고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저희 잡은 걸로 이 신선한 올갱이로 맛있는 요리도 한번 해먹으러 갑시다. 그렇죠. 네, 가시죠. 가시죠. 두뉴 올갱이 마을에서 잡은 올갱이. 그 맛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잡아온 올갱이는 바로 물에 여러 번 씻어주고요. 냄비에 넣고 삶아줍니다. 이때 된장을 조금 넣으면 더 구수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다 삶았으니까 네. 올갱이를 한 번씩 까볼까요? 토란으로 앉아서 그렇지. 이렇게 막 깠던
네.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까는 방법이 이렇게 찌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줘요. 아, 그대로 이러면, 이렇게 우와, 나오죠. 예쁘다. 네. 처음 깐 거니까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때요? 그 올갱이에 알싸한 맛이 혀끝에 딱 감도네요. 왼손으로 돌리고 오른손으로 돌리고 청정 1급수에서 서식하는 올갱이가 하나 가득 쌓이는 소리 들리시나요? 어머나, 우리 혜정 씨 손이 아주 야무지네. 드디어 닦았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래? 요리를 좀 만들어 먹고 싶은데 네. 뭘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네. 올갱이를 이용한 전, 그다음에 올갱이 청국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갱이 전이랑 네. 올갱이 청국장이요? 네. 올갱이 넣은 부침개 반죽을 기름에 지글지글 부쳐주면 이게 바로 올갱이 전! 쫄깃 고소 담백한 맛이 최고랍니다. 그리고 올갱이를 청국장에 넣어주면 별미 중에 별미가 탄생하는데요. 냄새 진짜 좋죠? 고소하네요. 구수하고 고소하고. 저 올갱이 청국장을 사실 네. 처음 들어봤거든요. 둔율 올갱이 마을에서 네. 특허로 개발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 이렇게 올갱이들이 그렇죠. 박혀있네요.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뭐 긴 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흔히 먹던 청국장과 뭐 다를까 싶지만 입안에서 씹히는 올갱이 식감이 꽤나 재밌습니다. 올갱이 전 역시 씹히는 맛이 일품인데요. 어떤 요리에 넣어도 모두 소화 가능한 올갱이 참 맛있네요. 이쯤에서 네. 거국적으로다가 올갱이 삼행시 갑시다. 그러시죠, 뭐. 네, 자 그럼 온 띄워드릴게요. 네. 올! 올갱이 하면? 둔율 올갱이 마을. 오, 괜찮은데? 네. 갱! 굉장히 쉽고 즐겁고 즐겨보세요. 잘하시는데? 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사시사철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이맘때 먹으면 맛있는 맛 있잖아요. 아이, 어른 모든 입맛 사로잡은 맛. 아는 맛이란 더 기억나는 맛. 올갱이의 모든 것 즐기러 오세요. 시원한 물가에서 올갱이도 잡고 건강하고 맛있는 올갱이 요리까지 괴산만의 특별한 여름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여름에 잊지 못할 행복하고 특별한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독 너랑 헤어지기 싫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가 서 있던 그곳에 난 또다시 밤을 태우듯 뛰어갔고 아무 생각조차도 할 새 없이 너를 알아가나 버렸고 아무도 없는 가로등 불빛 아래 짧은 키스를 나눴어.